어머. 어, 우리 아들 딸 아니야? 아들 딸. 큰 네. 딸. 드라마에서. 네. 둘째 딸은 미국에서도 못 왔고요. 아, 아, 아. 반가워요. 아유, 반가워요. 많이 받으세요. 반가워요. 노형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기 혹시 아역배우 아니에요? 예, 네, 아역배 많이 왔죠. 옛날에 그 뭐 떡사서예요. 그때 나오지 않았어요? 예, 육남매. 맞아. 1998년 드라마 육남매로 데뷔. 2002년 시트콤에서 노지현 씨의 아들로 출연해 부자 케미를 자랑했죠. 배우 노형욱 씨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홍삼 주겠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 아, 알바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이야, 이건 그래. 아, 박수. 일단. 아, 저 그리고 저 두 분께도 조그맣게 준비를 했는데. 나? 예, 왜? 왜? 나도? 네, 선생님 모자. 뭐야? 같은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샀는데. 너한테 돈 썼다니. 야, 일단 박스는 럭셔리야. 야, 박스만 럭셔리하고 럭셔리야. 사실 열어봐도 돼? 네네네네. 열어보셔도 돼. 4개 안에는. 아, 이거 화장품 아니야. 네. 어. 겨울에 또 보습의 계절이니까. 아, 고마워. 아빠 이따가 급할 때 쓰세요. 오케이. 거기다 놔둬. 돌려드릴게요. 고마워, 형우가. 아닙니다. 어, 너무 고맙다. 형욱이는 뭐 해, 요새? 아, 저요? 요새 지금은 고깃집에서 이제 일하고 있어요. 어, 진짜? 고깃집? 예. 너 지금 불 피고 막 그래야 돼? 전에 일하는 데는 가스를 피우다가 어. 이제 지금은 수출로 하는 데여서. 방송도 하면서 그 알바도 하고. 그렇게. 사실 오늘도 녹한 날, 요 날도 이제 근무해야 되는 날인데 이제 사정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다녀오라고. 근데 진짜 배우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일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게 참 그래. 그게 늘 불안하지. 지금 저 나 애들하고 좀 뉴욕에서 좀 살았거든. 네. 근데 웨이터들이 전부 배우야.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뉴욕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은 연극 배우들이 많아. 어, 그다음에 저 헐리우드에 가면은 영화 배우들이 알바하는 애들이 많아. 제가 김병욱 감독님하고 이렇게 만났다가 그래. 그때 갑자기 알바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아니 아니 난 뭐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알바한다고 그러길래 차라리 뭐 우리 집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와서 일하다가 일 있으면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우물우물해.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얽매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좀 매여 있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주기적인 정기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절대 뭐 싫거나 막 그래서 아니 아세요. 근데 그거는 네. 네가 이제 네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건 이건. 근데 너는 그래도 아직은 배우의 꿈이 있지? 처음에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는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혼자 막 겁이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난 배우가 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사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 알바가 저를 생각을 많이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신이나 이런 장면을 찍는다고 약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안 알려주는데 그냥 막 했고 지금은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게 이게 언젠간 쓰인다. 그래. 이게 언젠간 쓰인다. 긍정 마인드가 중요해. 내가 이제 연극 후배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작은 배역은 있으되 작은 배우는 없다. 그러니까 큰 역, 작은 역 따지지 말고 지금은 어떤 역이 오더라도 그냥 배역이 작을 뿐이지 작은 배우가 아니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멋진 결과가 있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돼 있어 항상. 네네. 형욱이한테 네가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드라마에서 아버지 집에 와서 좀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항상 사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저 사실 선생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봤는데 갑자기 또 괜히 혼자 내적 반가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같은 도시에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47년생이시거든요. 그래갖고 나보다 한 살 죽으시네. 네, 그래서 그 연령대 이제 뭐 4, 6, 4, 7, 4, 8 막 요거 그 근처에 또
분들 뵈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게 되게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면 이랬을까? 아 이랬을까 하는데 무슨 얘기 알아?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예 아버지는 좀 병을 늦게 발견하셨고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저랑 또 같이 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서 당신께서 얻으신 교훈 이런 것들을 뭐 조심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유언을 미리 하셨구나. 네 그때 막 두런두런 우리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아버지가 소극히 잠깐 빼신 다음에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고 하셨어? 내가 한 말 다 기억하지? 딱 이렇게 해서 딱 그 한마디만. 그 어머니는 이제 몸이 이제 점점 안 좋아졌어요. 좀 큰 병을 두 번 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를 발견을 했는데 당이랑 혈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약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임종은 좀 저한테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네, 막상 이제 그 한 분 이렇게 이게 저랑 이제 자연스러운 이별을 하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저한테 특별히 뭘 해주지 않으셨는데도 굉장히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라는 게 이게 체감이 되면서 그걸 네가 느꼈구나. 네, 처음에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경제적 관리를 탁 맡게 됐는데 그 공과금이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빠르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다가.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이제 또 집에서 밥이랑 빨래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알게 된 거죠. 이 형제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벗어났던 이 옷이 엄마한테는 완전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있다가 막 후회만 밀려오는 거죠. 막 이런 좋은 경치 와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나이 비슷하신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 어른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문득 떠올려요. 나는 과연 엄마한테 이렇게 착한 아들이었을까? 착한 아들을 떠나서 착한 사람이었을까? 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한 아들 없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착한 아들 없고 부모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쫓아갈 수 있으면 그게 효자야. 진심으로 부모를 대했다면 그게 효자라고. 전에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우연히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형우이가 진짜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랬지. 근데 진짜 그때 되게 전 찡했거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끔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네. 그립다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경우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외로웠을 노형욱 씨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여기는 오픈돼 있어 항상. 형욱이한테 생각하고 있으라고. 항상 사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너 아빠한테 맞을까 봐 못 오는 거 아니지? 왜? 진짜 때린 줄 알잖아 사람들이. 맞았어? 극 중에서. 맞지 많이 맞았지. 왜냐면은 얘가 너가 입시생이었냐 그때? 그때 고2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시에 공부를 안 해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얘 감시라는 거야. 막 눈에서 레이저가 쏴져. 그런데 제일 많은 장면이 그거. 그러면 너 그냥. 근데 이 대사에도 그게 있었어요. 팍 때리면 아빠가 너무 때려서 자기 공부 못하는 거라고 머리 내려가지고 그런 대사도 있었어. 네. 근데 이제 NG가 좀 많이 났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잘못 맞아서는 아니고 이제 아니 내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상하게 그게 웃음벨이신지 어쩔 때는 탁 하하하인데 어쩔 때는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미 여기 닿기 전에 그거는 애정이 있으시다는 거야 사실. 네. 아니 그냥 얘가 여러 번 맞아야 되니까 좀 또 이제 끝난다면 막 쓰다듬어 줬지. 아유 너 여러 번 맞아서 미안하다 그러고. 노전 선배님이 좀 이렇게 근엄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친숙한 면도. 시트콤 같은 체질이 있어 내가.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